아들을 보내는 심정이 어떠십니까? 아들을 보내는 심정이 어떠시냐? 그냥 홀가분하지 뭐. 행복하고 감사하고 표정이 너무 굳어 있어요. 아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이 여기 서 있으라고 하면 안 돼? 괜찮지. 미리 서 있으라고 해야지 왔다 갔다 가. 아. 여기 사람들 인사할 때 바로 같이 하니까. 아, 네. 네가 여기 모시고 와. 네 오른쪽에. 우리 근처다.
왜 정수야? 와, 아, 곧 시작해볼구나. 신부가 어디가 있어? 신부는 저기인데, 여기가 나오고, 이렇게 있다가 어디가 있어? 신부 대기실에 있겠지? 나 조심. 여기 신부 대기실 어디에요? 신부 대기실. 축하해 한 말씀 해주세요. 여기 장차영, 여기 장차영 거기 네. 신부 맞아요? 네, 며느리? 아, 네. 아니, 그냥 편하게. 그냥 같이 계세요. 같이 계세요. 어, 친구들끼리 같이. 네. 심정이 어때요? 심정이. 오늘? 좀 떨리기도 네. 하고. 네. 좋아요? 네, 좋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준비하느라고. 시어머니께 한 말씀. 네, 항상 감사드려요. 네, 입장 잘 하세요? 일단. 여기에요? 어디에요? 함께 계시는 한대경님께서 십장 안으로도 관련된 자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호 신랑 김정원님과 친구 고아라영 예식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함께 계시는 화객 여러분께서 십장 안으로도 관련된 자석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라톤 여러분들께서 시청 안으로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이쪽 반대편에 들어와서 제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소개시지 마시고 빈 자리에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신랑 김정원과 신부 구어라의 내식을 축복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민 여러분들, 양가를 대신해 무한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부탁까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신부가 새롭게 시작하는 날인 만큼 예식이 시작되는 순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랑 김정은 군과 신부 고아라의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앞에 있는 사회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랑의 지인으로서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사회를 맡게 된 사회자 창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식은 특별히 주례가 없는 예식으로 진행이 될 텐데요. 주례가 없는 만큼 신랑 친구와 하객 여러분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두 사람에게 더없이 소중한 날인 만큼 집중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순서로 양가 어머님의 화촉 점화가 있겠습니다. 모두 뒤편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나도 예쁜 한복을 입으신 양가의 어머님께서 입장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양가의 어머님께서 입장하실 때 하객 여러분께서는 따스한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가 어머니 입장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등장.
신랑 김종욱은 신부의 든든한 남편으로서 어떤 역경과 겪어보지 못한 아내로서의 행복을, 어머니로서의 행복을 바라보고 축복하길 바랍니다. 조금 전 남가 친지 및 하객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신랑 김종욱과 신부 고아라역이 백년회로 하면서 오락을 같이 할 부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2022년 5월 14일 신랑 아버지 김희선입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성원사건에 나눠주셔서 두 사람은 완전한 행복했고요. 네, 성원사건에 이어서 이번에는 신랑 신부님의 앞날에 귀감이 될 덕담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덕담은 신랑님의 어머님께서 준비해 주셨고요. 어머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랑 김정훈의 엄마 장차영입니다. 오늘 계절의 여왕, 찬란한 계절, 또는 신옥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저희 아이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귀한 걸음해 주신 양가 가족, 친지, 또 하객분들께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사돈네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딸이 없는 저희 가정에 이렇게 예쁘고 착한 딸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돈네분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딸처럼 귀 소중하게 여기며 사랑으로 대하겠습니다. 저희 아들 정훈이도 아들처럼 아껴주시고 건강한 가정을 지켜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랑 신부에게 진심을 담아 축복합니다. 든든한 우리 아들 정훈아, 엄마가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널 낳았을 때였어. 그때 느꼈던 그 감동은 지금도 생생하단다. 어느새 성인이 된 너를 보면 우리 아들도 태어나줘서 한없이 고맙다. 너무나 어여쁜 며느리 알아야 처음보다 볼수록 더 사랑스럽고 기특한 것 같아. 앞으로 내 우리가 너를 더 단단한 사람으로 대하고 행복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할게. 소중한 내 새끼 정훈아, 알아야 너희가 믿음과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생 따뜻한 가정을 이루어가길 바란다.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이루는 가정은 소통하고 협력해가는 가정이 중요한 것 같아. 현명한 남편, 지혜로운 아내로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지켜가자 믿는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양가 가족, 친지, 하객분들과 이 자리에 함께 못하지만 축의와 축복해주신 모든 분의 자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사람의 밝은 앞날을 위해 좋은 말씀해 주신 어머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나게 해줄 축가가 준비가 되었는데요. 오늘의 축가는 신랑님의 친구분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멋진 축가를 불러줄 친구분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학인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축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떨어져 있는 걸 우리 딸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우리 예쁜 딸도 한번 알아주실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머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둥지타야 신앙을 한번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너무나도 예쁜 우리 딸도 한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신앙동철 형님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맞춰서 천천히 믿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분들 두 번째 줄 올라가세요, 한 명씩.
거가. 딸 같은 게 좋죠. 자, 신랑님도 함께 힘찬 박수. 하나, 둘, 셋. 자, 사연을 받으시고, 신부님, 사연을 받으시고. 자, 박수 힘차게.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힘차게 갑시다. 자, 박수! 하나, 둘, 셋! 네, 손을 받으시고, 선생님. 네. 아니, 이렇게 들고 들어가야 돼. 보내드리고. 아, 네네네. 멋있어 사진. 아 그래. 이 화질이 하면 이게 핸드폰이 적인 것 같아. 화질이. 아 화질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아이고.